자, 탤런트 백일섭 씨, 졸혼이라는 단어로 이제 검색어에 계속 오르기도 했고, 화제가 됐는데, 졸혼, 뭐의 약자입니까? 결혼을 졸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혼 유행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혼인 관계는 유지는 하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그렇게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부부 관계가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졸혼을 백일섭 씨가 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산그 집을 아내에게 주고 혼자 나와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손자들의 보모비 200만 원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왜 졸혼을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같이 살아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뭐 정답게 지낸다면 같이 지낼 만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아들에게만큼은 좀 어머니에게 잘해라. 우리 관계는 좀 이렇게 흐트러졌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졸혼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부부의 관계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 신혼인 제 입장에서는 씁쓸하네. 네, 그러네요. 이 백일섭 씨의 졸혼에 대해서 가족들의 반응 어땠나요? 뭐 아까 보니까 아들은 좀 반응이 없었다 이런 말도 네, 그렇습니다. 아들은 크게 뭐 감흥이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다가 이제 안 보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좀 다큰 성인이 됐을 때그 황혼 부부들 사이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졸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 졸혼 생활 유지하는 연예인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백일섭 씨 말고도 대표적인 그 한국의 졸혼 부부, 바로 신성일 엄앵란 부부가 또 졸혼 부부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서울과 대구 굉장히 먼 거리에 살면서도 지금 돈독한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두 사람은 뭐 워낙 스타였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 굉장히 화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두 사람 결혼 13년 만에 이제 별거 생활을 돌입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1977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 사람이 졸혼 생활을 한 거는 지금 거의 한 40년. 어휴. 거의 반평생을 지금 거의 졸혼 생활을 좀 오랜 시간을 그러네요. 졸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앵란 씨가 얼마 전에 건강 그 테스트를 하다가 유방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일 씨가 이제 함께 합치겠다, 같이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금방 이제 서로의 삶을 또 인정해서 지금 또 아직까지는 이제 졸혼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두 사람이 돈독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앵란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성일 씨 때문에 정말 속도 많이 썼고 힘들었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내 편을 들어준 거는 신성일 씨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남자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졸혼을 하지만 돈독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졸혼에 이어서 이제 휴혼도 등장한다는데 휴혼은 뭐야? 휴혼은 뭘까요? 휴식한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엄마가 불났다에서 보면 배우 김혜자 씨가 극 중에서 아, 나 더 이상 가사일 못해라고 휴업을 선언하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송인 허수경 씨의 부모님이 휴혼 상태라고 또 알려져서 화제인데요. 허수경 씨가 직접 어머니에게 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젠 좀 쉬시라고. 사실 80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께 그래서 심장 관련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내셨는데 수술 후에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뭐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좀 요양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도 가정일, 가사일을 계속해야 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짐을 하나씩 새로운 보금자리로 허수경 씨가 옮겨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짐이 다 옮겨진 다음에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 좀 충격은 받으신 듯 하지만 평생 동안 고생을 했는데 좀 갚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약간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졸혼보다는 약간 배려가 있는 말이 이제 휴혼이겠네요. 그런데 요즘에 참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졸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졸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침서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잘해야겠네. 지금 김연우 씨도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졸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혼에 대해서 여성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한 여성이 무려 53.4%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절반 이상이 나왔고 그러네요. 남성들은 불과
31.8%가 찬성한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를 봤을 때는 이제 결국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남성들은 더 아내를 필요로 하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좀 뭔가 자유로운 뭔가 나만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남성들이 조론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침서 네. 뭐 이런 걸까지 해도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유. 그 지침 몇 가지만 김현욱 아나운서로 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예, 예. 일단 필요해요. 첫 번째 네. 평소에 알아서 집안일 하기 아이고, 예. 두 번째 아, 아내의 행동에 거잖아요. 간섭하지 않기 아유, 예. 세 번째 아내의 취미와 여행에 흔쾌히 동의하기 아유, 네 예.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가 조론을 요구해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그거는 지심성 아내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네. 여러분들 조론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내. 근데 또 발음이 안해랑 비슷해요.